누구도 몰랐던 제한구역 속 이야기.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로 밝힌다. 오늘 가볼 제한구역은? 인사하세요. 조금만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늘 멋있게 찍어주신 PD. 안녕하세요. 조금만. 직원증 좀 찍어볼까? 응? 어? 직원증 좀 사원증 좀 찍어볼까? 사원증도 있어요? 어? 네, 사원증 있죠. 오, 잠깐만. 오, 진짜. 우와.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봉인 해제 열쇠를 쥔 강아지.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니? 뜀박질 순찰로 시작하는 김소금 사원의 오피스 라이프. 우당탕탕 출근 보고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려면 체력 단련 또한 필수. 하나, 둘, 하나, 둘. 사람 사원이나 멍 사원이나 똑같다. 출근은 이 재미로 하는 것. 꿀맛 같은 식사 시간까지. 김소금 사원, 도대체 여긴 어딘가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의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가 사료 공장이라고요? 설립된 지 7년 차. 이 반려동물 식품 공장을 통해 반려견, 반려묘들의 먹거리를 봉인 해제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사료 양만 7,000톤. 사료부터 간식까지 다 있다. 제품 종류만 해도 무려 550종. 연 매출은 458억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대박 공장인데요. 이런 대박을 손수 만들어낸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는요? 약간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테마파크 같은 거죠. 굉장히 친한 친구이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아직은 좀 제가 어색한가 봐요. 네. 베테랑들이 한 마음으로 말하는 키워드를 살펴볼 곳은 요 생산동.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진짜. 드셔보세요. 그래. 이렇게 잡고. 봉인 PD는 정말 말리고 싶었다는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 베테랑이 먹고 있는 건 바로 반려견 사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저를 믿고. 먹었다? 아, 과연 그 맛은요? 맞죠? 맞죠? 침묵이에요.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다는데요. 일단 사람이 만드는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반려동물 아이들한테는 단백질의 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재료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단백질의 원료를 생고기만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사료 공장이라고 쓰고 식품 공장이라고 부른다는 이곳. 첫 번째 봉인 해제 키워드는요? 바로 생원육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소고기를 사용한다는데요. 특히 오늘 생산하는 사료는 고단백 저지방을 자랑하는 소의 엉덩이 쌀, 우둔쌀로 만들어진답니다. 우둔쌀에 사과, 브로콜리로 부족한 비타민도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든다는 휴먼 그레이드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요? 반려동물들은 다양한 음식이 아닌 한 가지 음식만을 주로 먹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몸에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이들은 이것을 주식으로 매번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존료가 몸에 축적될 때에 건강에 우려가 좀 있어서 저희는 합성 보존료 대신에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료의 유통기한은 제조 일자로부터 1년,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요. 합성 보존료를 전혀 쓰지 않고 천연 보존료만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이라는데, 수입산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하기에 유통기한이 길어야 하지만, 국내산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도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정은 성형 과정.
0.7cm에서 1cm 사이의 크기로 생산되는데요. 30m 길이로 최고 온도 한 240도 정도로 사료를 구워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6분 30초의 베이킹을 거치는 오븐 방식의 사료는 부드러움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감까지도 신경 쓰는 디테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데 연간으로 하면 약 7,000톤 정도가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강아지 몇 마리가 먹을 수 있느냐? 아, 마릿수를 이것도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5kg 강아지가 한 달에 약 쭈쭈쭈쭈쭈쭈 자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무려 약 7억 마리가 먹을 양이라는데요.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분에게 물어보면 된답니다. 저의 아주 특별한 업무를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기가 저의 특수 업무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요. 뛰고 또 뛰고! 아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좀 생겼어요. 바로 이 한 달 후임 덕수 녀석 때문인데요. 이 녀석이 저를 잘 따라다녀야 하는데 매일 놀려고만 해서 말이죠. 노는 것도 좋지만 체력이 튼튼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요. 체력 단련을 마친 특수 요원들이 전용 좌석으로 나란히 착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애들 업무 보러 왔습니다. 업무요? 네. 기다려, 덕수야. 이건 짜장면? 아, 참아라. 아니, 이건 또 뭔가요? 미역국이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죠? 이들은 바로 관능 요원.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날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특수 요원들이 직접 시식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의 색다른 업무 환경. 아직은 초보인 덕수 사원, 무작정 음식으로 돌진하는데요. 반면에 선배 사원은 다르다. 눈으로 한번, 예민한 후각을 살려 코로 다시 한번.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는데요. 눈과 코로 합격이 되어야만 입을 대는 소금 사원, 대단합니다. 다 먹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아이들뿐이 아니라 월 6회 6번 정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매번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와서 제조공정도 보고 재밌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함께 즐기는 아이들도 또 있어요. 이 공장은 설립부터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는데요.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창문을 통해 공정을 보고 음식을 맛보며 테마파크와도 같은 공장을 톡톡히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등장에 가슴 떨리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데 덕수랑 소금이가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무서운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소금, 덕수 사원? 설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제 간식 파트입니다. 만드는 사람 단 3명. 천연 재료만으로 간식을 만드는데요. 하루에 약 150개 정도의 소량 생산만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하고 비슷한 그런 제품 모양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반려견용 짜장 라면부터 반려견용 찜만두, 케이크와 스테이크까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이제는 한 가족인 반려동물들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 이색 간식들.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양만 만들 수 있는 정성 듬뿍 들어간 사랑의 결정체와도 같은 음식이라네요. 아, 맛있겠다. 베테랑이 반려동물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서 만든 그런 음식들, 제품들 되게 잘 먹어줘서 정말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베테랑님, 나도 나도야. 공장부터 재료, 디자인까지 모든 초점이 반려동물에게 있는 곳. 반려동물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히 사랑해. 조금만 자기 봐봐. 반려동물 식품 공장 봉인해제 완료.